나랑 얘기 좀 해요. 해봐요. 우리 신혼여행 가방도 싸야 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싸워요? 내 말이 그 말이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 입을 바꾸고 이 일은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요. 난 저 이불이 좋은데 내가 왜 바꿔요? 정말 이럴 거예요? 저기요, 그 남편이 한번 결정한 건 따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이고, 남편 말이라고 다 따르다간 집안 고돌랍니다. 그래도 가장의 권위라는 게 있지 말입니다. 아이고, 권위 세워져 봤자 물비역이지 무슨 물건이지 욕사는 여자하고 연락이 나고, 아이고,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. 아니,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? 생각할수록 분해서 그럽니다. 그러게, 남편의 취미생활을 인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? 에? 낚시도 안 된다, 게임도 안 된다, 화토도 안 된다.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? 먹고 살기 힘든데 취미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요. 사람이 그러면 일만 하다가 낙도 식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삽니까? 어디 남자 목소리가 탐장을 넘어갑니까? 아니, 지금 지금 너만 트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지금 입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왜 물병 얘기하고 그 손가락, 그 손가락! 손가락! 너! 사실 난 이불은 아무거나 좋아요. 은영 씨 마음에 드는 걸로 해요. 나도 그래요. 어차피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다 골라요. 그럴까요? 난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는 게 더 싫어요. 이 아까운 시간 사랑만 해도 부족한데. 아유. 야, 백은영! 나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너 혼자! 어머, 우리 때문에 전쟁 났나 봐요. 어떡해요? 괜찮아요.